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민상이가 먹으려고 그랬어? 아, 제가 먹었어요. 그냥 벗어. 이거 있을 것 같아. 글쎄? 턱턱 날게. 마스크를 진짜 못 벗겠어. 그쵸? 마스크 벗으면 못 생겨. 원래 무슨 어떤 스타일 춤을 추고 싶어? 예쁘잖아요, 저기에? 하늘이랑. 아, 스톱 얘기하지 말고. 저는 좀 엘레강스한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. 그러니까 되게 클래식한 느낌? 네, 뭐 로레인이나. 카투샤 좋아한다며. 하츠 좋아하는데 카투샤도 너무 막 이렇게 액티비티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? 선생님은 어떤 춤이 좋으세요? 내 춤 추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. 클래식하게. 선생님이요? 너는 그때까지 아로나스 카투샤가 제일 좋다고? 옛날 선수들 중에는 크리스 포퍼, 호킨슨이랑 헤이즈. 앵커하고 로레이? 너무 예쁘죠? 춤추는 거. 힐탄 하는 거 보면 막 소름 돋고 그래. 우아하죠, 진짜. 엘레강스. 로레이한테 칭찬 받았어. 아, 진짜 한 번 더 들으면 백보이다, 진짜. 야, 근데 너는 시범은 네. 행군은 안 되는 거고. 아, 행군할 수 있죠. 안 돼. 안 돼요? 아니, 그게 안, 돼.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아니, 되는 거 그냥 올해는 안 돼. 시범은 안 돼. 왈츠나 복수 중에 뭘 하고 싶어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 왈츠긴 하거든요. 그럼 왈츠 되겠네. 근데 왈츠가 제일 어려우니까. 제일 쉬운 춤 뭐야?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, 퀵스텝인 거 같아. 나는 복수가 제일 쉽게 느껴졌어. 맞아요, 폭스. 밸런스를 안 잡고 막 걸어만 돼. 가면 되니까. 초반에 막 왈츠는 막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. 나중에 이제 탱고가 이제 뭔지 알고 이제 아 탱고는 이런 거구나 하고 났을 때는 탱고가 너무 좋더라고. 근데 루틴 짜야 되는데 너 네가 하고 싶은 스텝들이. 근데 전 지금 사실 스텝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. 생각할 여유가 없니? 내가 하고 싶은 스텝을 보여줄게. 내가 좀 찾아볼게. Interesting enough, in the interview that I did with Augusto and Katrina after the Rising Stars win, I asked them if they were going to try to make it three in a row, having won the amateur for Rising Stars, to go on to win the professional perhaps next year, but. They're certainly staking a claim now by making the final, the first attempt. And dancing, I think, wonderfully well. Wonderfully, wonderfully well. Certainly they are. Again, it's rather interesting, Pat. I mentioned about Brian and Claudia in the Latin event. A sport 선수가 한계를 뛰어넘는 거를 이제 심리학학자였는데 체조를 예를 들었는데 10점 만점을 그 여자 이전에는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여자가 나가서 10점 만점을 받았어요. 10점 만점을 받은 이후에는 그거를 보고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처음에는 9점만 받아도 잘한다 해서 그래서 9점 까지만 하는 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10점을 하고 난 이후에는 10점을 받는 선수들이 훨씬 몇 배로 많아진다는 거예요. 우리 선생님도 이제 옛날에 그 정점을 찍었으니까 나는 그 한번 해봤으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다. 이미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시범하는데 그까지 생각했죠?
맨날 이렇게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. 뭐 춤은 이렇게 포마스원이 되면 성장하지 않고 계단 형식으로 올라간다고. 아, 누가 그래?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. 아, 그래?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쫙 높은 계단을 갈까요, 이제? 뭐? 우리 동영상 속에 이걸 고대로 실현시키기 위해. 안녕. 코로나 조심하세요.